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남자 옷을 많이 입는 저의 룩들은 오버사이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많이들 접해보셨을 시티보이 룩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티보이 룩, 아메카지 룩 둘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입어야 시티보이 룩인데? 많이들 헷갈렸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티보이 룩 설명 먼저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우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패션 스타일링에 있어서 딱 정확히 이 패션은 이 뭐뭐 룩이다! 이게 이 룩의 정답이다! 라는 기준에서 옷을 입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패션에서 땡땡 룩 많이 보셨을 거고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 땡땡 룩 표현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였을 때 땡땡 룩의 분위기를 풍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지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패션의 정답은 없다는 걸 매일 외치는걸요? 아메카지 룩은 1970년대 미국 워크웨어, 스포츠웨어 등의 아메리칸 캐주얼웨어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일본화한 아메리칸 캐주얼을 우리가 흔히 아는 아메카지 룩이라고 하는데요. 폴로, 브룩스 브라더스, 리바이스, 심지어 스트릿 패션의 조상님인 스케이터 룩 또한 아메리칸 캐주얼의 일부라고요. 일본 잡지 뽀빠이에서 시작된 시티보이라는 명칭은 아키오 하세가와의 스타일링으로 아메리칸 캐주얼을 베이스로 하되 도시에 사는 소년들이 아웃도어나 취미생활을 위해 여유롭게 입던 실루엣을 기반으로 완성된 스타일링이에요. 그래서 뽀빠이 잡지에서 시티보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렸는데 요렇게 내렸습니다. 읽어보시면 뭔가 패션 아이템을 떠오르게 하거나 뭐 이 아이템을 입어야 시티보이다 요런 느낌은 없죠? 그냥 요런 이미지를 풍긴다라는 느낌 정도? 그래서 시티보이 룩의 정답은 없지만 많이 보여지는 시티보이 룩에서 패션 아이템을 좀 꼽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메카지 룩을 베이스로 한 프레피한 아이템들을 오버사이즈로. 두 번째로는 볼캡이나 버킷햇 등 소년미를 강조하는 캐주얼 아이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컨버스, 뉴발란스 같은 활동적인 느낌을 좀 주는 슈즈랑 매칭을 많이 한다. 솔직히 오버핏을 제외한다면 캐주얼 웨어에 많이 입는 아이템들이잖아요? 그리고 와이드 팬츠에 익숙해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 편안함. 그래서 시티보이 룩이 좀 오랫동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티보이 갬성이다 라고 하지만 정답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옷은 즐겁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Suckers. 그래서 시티보이로 그 감성을 보일 수 있는 스타일링 코디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서머 스타일링. 프레피한 아이템인 그 치노. 그거를 사이즈 어버버브 크게 한 다음에 잘라. 그러면 통 넓은 면바지. 맞죠? 우기는 거 아니야. 거기에 여름에 제일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티셔츠랑 매칭해주시면 시티보이 끝이에요. 대신 이때도 티셔츠는 사이즈를 큼직하게 가주세요. 이렇게만 입어도 시티보이 룩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시티보이 룩에는 살짝의 조미료를 얹어줘야 완성시킬 수 있는데 필요한 건보다 소년미를 줄 수 있는 볼캡. 백팩! 컨버스 스니커즈를 얹어주셔도 되지만 너무 덥다 싶으면 그냥 쪼리 신으셔도 됩니다. 이 반바지 티셔츠 조합은 다양한 컬러로 매칭을 해주셔도 되는데 시티보이 룩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컬러감은 사실 네이비입니다. 그리고 티셔츠를 활용하실 때 좀 더 뽀짝함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이럴 때 스트라이프 티셔츠 말한 게 없어요. 그리고 화이트 긴 바지는 평소 부담스러웠다 하셨던 분들은 이때 화이트 반바지 입는 거죠! 화이트 컬러 반바지는 진짜 스타일링하면 시원해 보이고 이쁘거든요. 이때에도 볼캡, 백팩 등 다양하게 조미를 얹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딱 하나! 정피 사이즈 티셔츠만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강조드리는 건 여유로운 핏감의 티셔츠예요. 이 룩을 입으실 때는 너무 다리 길어 보이는 건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왕 입으실 거 티셔츠를 더 크게 길게 입으면 그 맛이 살아납니다. 오히려 입으셨을 때 이게 맞아 하는 정도로 사이즈 업을 해주셔야 입으셨을 때 그 시티보이 감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추가적으로 티셔츠 외에 폴로 셔츠도 매칭해주시면 그 소년미가 굉장히 넘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것도 오버사이즈. 이 조합 제가 요즘 자주 입는 룩인데요. 클래식하면서 프레피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사이즈만 업해줘서 꾸러기스러운 느낌을 강조시켜주는 거죠. 그 카라에서 오는 뽀짝함이 있다니까요. 막 백팩 메고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줘. 혹은 셔츠류도 시티보이 연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아이템인데 지금은 더우니까 반팔 셔츠 입어주시면 됩니다. 요것 또한 큼지막하게 길게 입어주시면 돼요. 막 너입하지 말자. 그리고 시티보이 룩의 매력은 이런 오버사이즈한 옷들을 레이어링 했을 때 오는데 조금 날씨가 시원해지면 안에 티셔츠, 셔츠 입고 풀어 헤친 그런 레이어링 룩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시티보이는 아웃도어 취미생활을 즐기는 소년들의 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무드를 내고 싶다 하신다면 포켓이 좀 달린 유틸리티한 감성의 반팔 셔츠도 추천드릴게요. 아니면 이때 바지를 카고 반바지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스포츠웨어 느낌이 나는 옷들을 너무 스포티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시티보이 룩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더위가 조금 지나가면 반바지에 긴팔 상의류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인데요. 긴팔 셔츠를 활용해주셔도 좋고 니트를 활용해도 되고 후드를 활용해도 되는데 이때 사이즈를 다 큼직하게 가져가주시고 볼캡이나 백팩, 스니커즈 이런 거에 신경 써주시면 시티보이 룩 완성.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뭐 에어컨 빵빵 때문에 춥다 하시는 분들은 얇은 바시락거리는 아우터류를 들고 다니면서 같이 매칭해주셔도 이쁜데요. 이때도
포인트는 아우터를 준비하실 때 살짝의 스포티한 무드가 나는 걸 섞어주시면 진짜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아우터는 유틸리티한 감성이 풍기는 베스트 혹은 파카류 이렇게 얹어주시면 귀염뽀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더위가 가고 가을이 오면 앞서 설명드린 상의 조합들을 긴 바지와 매칭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긴 바지, 실루엣, 통 넓게, 어벙하게 가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년이 아빠 옷을 빼서 입은 듯한 느낌. 시티보이 스타일링의 또 다른 핵심은 레이어링이기 때문에 하나만 단품으로 툭 걸치지 마시고 웬만하면 뭔가 레이어링 할 거 없을까? 라는 느낌으로 자꾸 레이어링 시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운즈 라이프의 옷들로 시티보이 룩을 설명드려봤는데요. 한 브랜드에서 만족스러운 착장을 다 꾸려내기는 좀 어려운데 사운즈 라이프에서는 제가 말하려던 모든 옷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상의 제품군들은 평소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세미오버 제품보다 훨씬 크게 나왔기 때문에 시티보이 스타일링을 시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오늘 사용된 모자, 옷, 가방까지 사운즈 라이프 제품이고 할인 진행 중이니까요. 할인하실 때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추천 브랜드와 함께 한 만큼 여러분들도 입어보셔야겠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상의가 시티보이 스타일링에 굉장히 좋아요. 넉넉하게 나왔거든. 이 늑늑한 맛을 보세요. 총 20분께 선물 나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취향 브랜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시티보이 시티걸은 왜 없어?